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와 바이오준 닥터케이가 책임진다. 방송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장이 우려한 바대로 전일 억지로 끌어당긴 윈도 드레싱의 영향 때문인지 아니면 미국 지금 선물이 폭락하고 있거든요. 거의 1% 가까이 폭락을 하고 있어요. 미국 양대 선물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지금 낙폭 상당히 키우면서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낙폭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오늘 분석을 좀 해보자면, 자, 특히 기관 물량이 기관이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출회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낙폭을 키운 것은 기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로 인해서 판단을 해보자면 역시 윈도 드레싱이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코스피 시장 여기 보시면 300억 정도 마이너스예요. 프로그램이. 그런데 4천억 던졌어요. 그러니까 기관이 그냥 작정하고 던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계가 던진 게 아니고 기관이 그냥 작정하고 던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자, 앞방송에 시향방송은 앞방송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나 닥터K가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삼형제는 비교적 견조하다. 장 초반에 마이너스권이었는데도 비교적 플러스권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2% 이상 오히려 상승세 유지하면서 이렇게 상승세 유지하다가 결국은 장이 너무 폭락하니까 좀 빠지긴 했으나 견딜만한 정도다. 그리고 빨리빨리 잘 대처하신 분들은 적절한 수준까지는 비중 축소 의견도 드렸고 그렇게 한 것이 잘한 것이었다. 자, 그렇게 말씀드렸으나, 자, 그에 비해서 다른 종목들은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만그만하네요. HLB 낙폭 큽니다. 8%. 여기서 뭐 제가 사자 그랬습니까? 자, 이런 걸 생각한 겁니다. 미리. 자, 8.3% 빠졌습니다. 신라젠. 자, 여기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오늘 안 던졌으면 내일 더 열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처셀. 자, 빠지더니 조금 덜어 올리긴 했네요. 이거는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거 관심 가지지 마세요. 자, 그럼 조금 더 차근차근 말씀드리자면, 자, 셀트리온 삼형제는, 자, 여러분들 닥터K 방송 계속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시니까 티처 규이야 힘이 없어요. 자, 여기 보면 미래셋 대우와 메릴린치가 상당히 주포 역할을 하고 있다.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계속 추적하고 있거든요. 자, 셀트리온 2% 가다가 조금 밀렸어요. 자, 여기 31만원대 뚫다가 밀렸는데, 이 장이 폭락한 장이 마이너스 2%가 넘게 빠지고 가는데 보합입니다. 견조합니다. 그래서 자, 좀 길게 들고 가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건 없다. 근데 여기를 깨지게 되면 수익을 많이 토해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비교적 기관 외국인들 관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장은 오늘 시장 상황에 봐서는 큰 무리 없다, 그렇게 판단 들겠고, 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자, 여기서 우리방 대표 선수 적당하게 끊어먹고 다시 조금 추가 매수했는데 1000원 정도 빠졌겠네요. 자, 1% 정도 손실 구간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버틸만 해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가 깨지면, 20일 깨지면 손실 관리 해야 됩니다. 이건 장이 빠지면 못 버틸 수도 있어요. 일단 그러나 여기도 보면 메릴린치하고 미래셋 대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지켜낼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 훼손되면 적당하게 수익 나신 분들은 적당히 챙기십시오. 그리고 다시 이 정도에서 반등 시도 나오면 적당 물량 다시 채우든지 아니면 전량 다 던져도 무리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탄 거 보고 다시 사도 문제 없거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3% 빠졌어요, 시장이. 그런데 이거 1.26% 빠졌습니다. 상당히 선방인 건 맞아요. 자, 그러나 안심하지 말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88,000원대. 자, 여기가 무너지면 좀 곤란해요. 여기까지 빠질 수 있어요. 83,000원까지. 그죠? 그러나 조금 길게 들고 가시는 분은 83,000원까지 버텨볼 수 있으나 굳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내일 만약 푹 떨어지면, 자, 여기 중요한데 88,000원대 깨고 내려가면, 자, 밑으로도 좀 열려 있으니까 82,000원대까지 위협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에 안정되는 거 보고 다시 들어가도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자. 자, 나머지 종목은 저는 관심 없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기 44만원대 못 올라간다 그랬고 20위를 지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 했는데 20위를 힘없게 지금 깨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양이 박스권이지 저 강하게 치고 갈 수 있는 모양 아니다. 자, 여차함이 밑으로 처질 수 있으니까 38만 6천원대까지로 처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 같으면 내일 밑으로 깨지면 자 던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단 여러분이 하시고요. HLB 10만원 위로 못 간다 그랬습니다. 밑으로 확 빠졌어요. 8% 빠졌어요. 자 이것은 접근하는 게 아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자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 여기를 안 깨고 가야 좋다. 그러나 별로 접근해라 말하고 싶지 않다고도 분명히 말씀드렸고 위에 있는 종목들 오히려 챙겨봐야 되겠다. 그렇게 했고 밑으로 쳐지는 순간 20일 돌파하는 게 가장 급선무다인데 돌파도 못했고 다시 밑으로 쳐졌고 이제 240일도 깼어요. 자 이거 63,000 깨지면 밑으로 더 열렸습니다. 말을 하자면 안 좋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완전 정별 초입입니다. 오늘 시그널입니다. 완전 매도 시그널입니다. 이거 완전 매도 시그널. 이해되십니까? 안 끊었죠? 내일 개바라기가 좀 몇 퍼센트에서 빠지가 시작할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악담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이처 셀 제가 사라 그랬습니까? 2만원 진짜 못 갈 거다 말했고 빨리 던지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지금 밑으로 빠졌어요. 빠졌다가 보합으로 만들어놨는데 안심할 거 아닙니다. 이거 밑으로 푹 빠지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릅니다. 진짜. 자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차익 실현 하신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자기 보유 비중 내지는 축소해가면서 총 수익률 대비해서 적당히 버틸만하다 생각해서 좀 버티고 계신 분도 계신데 내일이라도 만약에 한 번 더 퉁하면 치고받고 하셔라. 그냥 버티면 안됩니다. 이제는 오늘은 좀 버틸만했는데 장 중반까지만 해도 버틸만했는데 이제 생각 바꿉니다. 이거 추세 깨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거는 오늘 이후로 이야기 안합니다. SK 머트리얼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 있었고 자 그래서 셀트리온도 기로에 섰다. 마지막 보르다. 자 30만원대 매수해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 올라가서 적당히 먹었으면 3-4% 먹었어요. 시장이 안 좋았다면 짧게 들어간 사람 그렇습니다. 자 충분히 먹었고 처지고 있으면 비중 축소. 자 오늘 잘 버텼는데 내일 과연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자 여러분들 셀트리온 삼형제 가지고 계신 분 계시다면 핸드폰 이거 캡처 핸드폰 사진 찍으시든지 캡처를 하시든지 한번 해보십시오. 일종의 그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레이저 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런 선들이 거미줄처럼 엉켜있는데 다 주가는 저쪽 부근에 가면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든지 못 올라가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레이저 선이다. 지지저항선이 그런 역할을 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꺼보십시오. 그리고 대부분 지금 위험 구간에 다 있습니다. 현재 다행히 잘 지켜냈는데 자 여기는 추세선 하단이니까 88,000 좀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데 자 이렇게 반등시도 나왔는데 시장이 계속 비리비리하고 더 폭락할 것 같다 이러면 자 채팅방 계신 분들도 비중 축소하셔야 됩니다. 자 혜림님 보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잘 하셔야 돼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버텨도 되는 장이 아닙니다. 이제 장이 박살날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앞전 2017년이나 그 다음에 2018년 초반하고 달라요. 깨지면 이제 장난하게 깨질 수 있는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지우야 내일 잘해야 돼. 진짜야 이제 잘해야 돼. 진짜 내가 적색경보라고 날렸잖아. 그러면 적당히 알아서 해야 돼. 진짜 여기 있는 지지저항선 딱 보고 우리는 손실이 별로 없잖아. 거의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위험 관리 아까 이야기하면 적당히 위험 관리하는 게더 좋다. 앞으로는 그래라. 그리고 진수님, 제가 말씀드리죠. 자, 아까 SK 하이닉스 살까요? 제가 사라 했습니까? 안 돼요. 왜안 되는 줄 아십니까? 시장이 박살나는데 신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시장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적어도 양봉 아니면 도치 비슷하게 움직일 때 여기 이럴 때 사야지. 푸른 거 떨어지는데 사면 먹을 확률 진짜 떨어집니다. SK 하이닉스 한번 볼까요? 자, 매수 타이밍도 아니에요. 여기 매도 타이밍이라 했습니다. 자, 지우는 여기 사서 여기 가가지고 약간 밀리는 거 보고 팔아먹었으니까 상관없는데, 물론, 진수님도 여기 어디 샀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3. 몇 프로 벌었잖아요. 오늘 이 수식이 판에 3. 몇 프로 벌었습니다. 3. 몇 프로를 했습니까? 어쨌든. 그러면 다시 오늘 사는 거 아니에요. 딱 보면 밀리는 모양 아닙니까? 매도해야 되는데 자꾸 매수를 노리고, 조급증 냈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하고 안 돼요. 조급증 낼 자리가 아닙니다. 이 빠지는데 어디를 산단 말입니까? 그죠? 만약에 여기 샀다면 단기적으로 손절해야 돼요. 왜? 밑으로 푹 빠진다니까요. 본인이 샀다는 게 아니라 손절 사인 나왔습니다. 손절 사인 여기 이해되시면 1번 눌러보세요. 사는 자리 아닙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적당히 사도 되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절대 신규 매수 금지 이야기했습니까? 성모님도 반갑고요. 잘한 정도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안 사기를 잘한 게 잘한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무조건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런 거안 고치시면 안 돼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장이 좋은지 안 좋은지부터 판단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선물 옵션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야기가, 예, 반갑습니다.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선물 옵션 하는 사람들 이걸 보거든요. 지수를 보면서 야, 장이 빠지네 이런 걸 보면 매수를 할 생각을 아예 안 하는데 선물 옵션이나 지수에 별로 관심 없는 분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핀잔 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두님 최근 들어가지고 닥터K 만나고 지수를 봤다 했지 않습니까? 맞다. 7번 지수 따위 안 봤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종목만 봤지 않습니까? 다른 분도 그랬다면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지수 따위는 안 봤다. 그냥 적당히 내 종목만 봤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7번 나오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요. 지수를 봐야 돼, 지수를. 그리고 이런 거 봐야 돼요. 이런 거 보셔야 된다니까요. 기관 외국인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닥터K가 방송한 내용을 본인도 똑같이 체크하시라니까요. 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1100억 산내가 아니라, 이게 만, 그러니까 1조 사다가 1100억이 된 건지, 10억 마이너스다가 1000억이 된 건지 파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외국인은 아 이런 궤적으로 장 초반까지만 해도 별로 매수세가 없었는데 그래도 장 후반에 코스피 그래도 1100억이라도 샀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야 기관 왜 이래? 2000억인가 팔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마 오늘 텄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장 중에 감히 지가 뭐라고 텄다고 제가 딱 장중에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포지션 이거 살 생각 전혀 없고 패대기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스닥 둘다 던지고 있고 선물 4천 계약 던지고 있었거든요. 아까 4천 계약인가 5천 계약 이렇게 푹 그래서 제가 텄다 그랬어요. 텄잖아요 결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 체크하면서 거기다 프로그램 매수도 안 들어와 거기다가 해외 선물도 안 좋아 그러면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앞에 것만 보고 내지는 단순히 그 가격대만 보고 하면 절대 안 된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처지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는데, 자. 다섯 개 중에 두 개는 다 팔은 플러스로 다 팔아먹고 두 개는 수익 중이고 요것도 하나 요거 챙겨 먹은 거 있으니까 수익 중으로 판단하면 되고 셀트리온 제약 한 2% 빠졌나? 2000원 빠졌으니까 2000원 2% 맞지? 2%도 안 되지. 1. 몇 프로 빠졌는데
또 챙겨 먹고 플러스로 나온 사람도 계시고, 그럼 제가 처질 이유는 없는데, 참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농담도 못 하겠고요. 웃지도 못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현대건설 이런 거 제가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GS건설도 여기 깨지는 순간 던져야 되는 거고. 낙폭이 너무 심해요, 지금. 뭐, 어디 제대로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야, 포스코 완전 깨졌고요. 현대자철 박살났고, 야, 이 뭐야, 이거. SK이노베이션 완전 막, 진짜 박살났고요. 야, 큰일 났습니다. 자꾸 큰일 났다, 큰일 났다는 이유가 뭔가 하면요. 자, 이렇게 주도주 내지는, 업종 대표주가 꺾이잖아요. 지수가 올라갈 수 없어요. 이것들이 돌려내야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이것들이 돌려내기 힘든 포지션을 자꾸 모양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나마 통신주 좀 괴았네요. 그나마. 그죠? 그나마 이건 KT는 볼 필요 없고 그나마 통신주 괴았고 LG생활 건강 괜찮긴 한데 이거는 130만 정도 내려와야 됩니다. 이거 위쪽으로 올리겠습니다. 일단 강하니까. 그리고 카카오 관심 가지고 오겠습니다. 관심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여기 있으니까 이거 뺍니다. 추가 종목으로 빼고. 그래서 잘해야 된다. 자, 이거 보셨을 테니까 밑에만 있었을 거니까 이거 올립니다. 일단 일로. 자, 네이버도 관심권 아직 아닙니다. 야, 이마트 모양 어그러졌습니다. 빼겠습니다. 자, 만약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규 포지션, 그러니까 자기 가지고 계신 종목을 컨트롤하는 정도 해야지 신규 매수하는 자리 아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장이 박살났어요. 박살났다고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내일 재빨리 이런 양봉으로 들어 올려줘야 그나마 반등 시도 한번 나올 텐데 상당히 여기 이제 2300 인근이 상당한 장악권의 그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여기 추세선도 깨졌고 전저점도 깨졌고 가봤자 여기서 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에다가 쇼크 한번더 넣으면 푹더 빠진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방송 들으신 분들 포함해서 채팅방 회원 비롯해서 알아서 잘 하십시오. 비중 확실하게 줄이십시오. 만약 밑에 푹 떨어지면 다 던져도 좋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던져도. 다시 올라타고, 나중에 올라탈 폼 나올 때, 그때 다시 들어가더라도 적당하게 다 던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추세는 다시 이렇다. 자, 단기적으로 꼬꾸라지려고 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좀더 세밀하게 깨질 때좀 물량을 좀더 줄였으면 좋았는데 일단 지나간 건 이야기하지 맙시다. 워낙 잘 버텨주니까 조금 그랬던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적색 경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관심만 가지는 겁니다. 그거 사람 말 아닙니다. 아직 멀었어요. 훨씬 멀었어요. 자,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야기 더 하실 분들은 남아 계시면 될 테고요. 자, 정리하자면 시장이 오늘 깨면 안될 선을 깼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낙폭이 심했고 그나마 셀트리온 삼행지 선방했는데 내일이라도 더 깨고 내려가면 여러분들 차익 실현할 부분 확실하게 차익 실현하고 비중들 확실하게 조절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전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